아, 굉장히 잘했네요, 정말. 그 젊었을 때, 22살 때 고백했으면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못 이뤘을 수도 있거든요. 그때 만났으면 벌써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을까요? 그럼요. 또 3년이네. 지금도 한 뭐 20살짜리 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. 아,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. 아, 하은이가 20살일 수도 있겠구나. 아니, 근데 여기 우리 한국은 씨는 그 남편분은 어떻게 만났어요? 아, 저는 소개로 아는 언니, 지인 선배님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서 소개팅 한번 받아보라고.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를 주면 네. 저희가 먼저 만나보겠다. 이제 SNS를 먼저 하겠다. 그래서 이제 요새 그 깨톡 맞아. 같은 걸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. 혹시 자기가 뭘 먹었는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정말 연애를 데이트를 하거나 얼굴을 보지도 않은 사이인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?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근조근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, 카톡에. 아주 섬세하죠. 예.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조금 마음이 열려서 이제 만나게 됐죠. 그래서 밥을 먹을까요? 뭐 이렇게. 이도 근데 사귀면서 거의 바로 프로포즈를 받으셨다고? 어느 날 이제 주말에 술을 마셨는데 보통 이제 술 마시고 대리하고 가는데 올라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러더라고요. 남편이 집에 올라와서 맥주 한 잔 더 하고서는 완전히 뻗어가지고 재웠어요, 밤에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나 가봤더니 일어났더라고요. 그러더니 밥 먹을까? 회장이 속 어때? 영화 나온 거 아니에요? 영화. 정말 뜬금없이 결혼할래? 그러더라고요. 그게 저거구나. 진짜로 그랬어요, 제가. 아, 보니까 계획을 하고 있었네. 그렇게 계획을 한 거잖아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뜬금없이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네. 뭐 꽤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생각을 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서. 그래서 대답을 바로 해주셨어요? 그래요. 그리고 배우 해장하러 갔습니다. 배우들이라 영화같이 사시네.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. 결혼을 쉽게 하네. 하게 된 게 되게 쉽게 쉽게 하네요. 예. 좀 쉽게 저도 말을 좀 던져야 되겠네요. 그래. 결혼할래? 그렇게. 1, 2, 3, 4, 5. 호텔 냄새. 호텔 냄새. 그리고 7. 8. 우와. 우와. 여기야. 응? 바다 보인다, 바다. 바다다. 우와. 뭐야 여기가. 오션뷰네. 바다가.